후라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잠깐만 멀리 자 감자를 후라이를 하는데 물론 사다가 튀겨도 튀는데 직장에서 그거 믿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그렇거나 또는 집에서 이내 먹을 때 바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삶아 살짝 소금 좀 넣으시고 이해가시죠? 예.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제 다 삶아지면 이제 물기를 빼서 이제 튀기면 되는데 우리가 마늘도 튀길 수 있겠지? 예. 요즘 뭐 저기 마늘도 튀기는 거 나오더라고. 우리가 원래 이미 호텔에서 다 하던 건데 역시 이렇게 튀기면 되지. 근데 이거는 이제 약 160도에서 튀기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너무 타버리면 감자가 맛이 없겠지? 예. 자, 그러면 이제 감자가 끓었으니까 걸러서 이렇게 감자를 튀겨. 튀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튀김으로 인해서 내가 화상 입으면 절대 안 튀겠죠? 예.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집에서 하실 때 주부나 학생 여러분도 안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이렇게 마늘을 튀겨주면 고소하니 맛있고 생마늘 먹는 것보다는 향이 조금 덜 나지. 감자 튀기면서 한번 해봤어, 마늘까지. 날보다 빠르네, 그치? 이렇게, 이렇게. 이 감자. 이렇게 감자 튀김도 되고 이렇게 콘 또띠아도 튀길 수 있고 마늘도 튀길 수 있네? 예. 당근 비치 캐럿을 해볼게요. 당근을 껍질을 까서 약 0.5cm 정도로 썰어서 비행접시처럼 깎아주는 겁니다. 비치 캐럿입니다. 예. 왜냐하면 당근 요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. 해서 삶고 여기에다가 월계수 잎 통후추 좀 넣으면 돼. 당연히 소금은 넣어야 되죠. 맛이 나야 되니까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끓였어. 다시 해서 여기에다가 설탕, 버터. 버터를 넣어야 베타카로인 3배로 증가됩니다. 설탕, 버터, 그 다음에 레몬주스를 있는 걸 좀 넣어도 되고 레몬을 하나 짜서 넣고 이 자체를 그냥 넣어도 돼요. 그러면 상큼한 이 맛이지. 자, 이렇게 해서 먹으면 상큼한 이 맛있습니다. 해줘 말라니까. 자, 지금부터 스테이크를 굽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테이크, 그지? 예. 네. 물론 사서 이렇게 힘줄만 살살 끊어주시고. 왜? 오그라드니까. 그 다음에 소금을 치고. 사실 고기는 소금만 쳐먹어도 맛있거든.
그 다음에 이제 후레팬을 달구신 뒤에 여기다 이제 구워야지, 그지? 예. 구두, 이제 굽는 방법은 아주 살짝 굽는 거. 살짝 조금 더 굽는 거. 중간 정도 굽는 거. 중간보다 조금 더 굽는 거. 완전히 굽는 거. 영어로 얘기하면 레오, 리듬 레오, 리듬, 리듬을 열고. 그럼 이렇게 색깔을 내, 양쪽을 내서 익히는 이유, 색깔을 내야 막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영양가와 즙이 안 빠져서 맛있고 좋죠. 부드럽고.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어도 되고, 많이 안 익힐 것 같으면 바로 익혀서 먹어도 되겠지? 예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한 45도 이렇게 해주면 색이 적자 모양으로 나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살균시키거나 또는 잡내를 제거하려면 브랜디를 넣어줍니다. 근데 이게 집에서는 위험한 게, 집에 그 후황이 좀 낮잖아요. 그러면 잘못하면 불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. 아주 살짝 익혀도 되고, 뭐 좀 더 익혀도 되는데.